올해 지방선거부터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후보자들의 정과 등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선거 공모문에 허위 사실을 써냈던 후보들이 뒤늦게 적발되고 있는데 하나마나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한 목포시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배포한 홍보물입니다. 전과는 없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과거 교통사고 특례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던 사실을 누락했습니다. 교통사고 해가지고 전과 기록이 있다. 100만 원 이상 벌금 낸 사실이 있는데 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 이게 내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검찰이 이 의원에게 구형한 벌금은 80만 원. 확정되더라도 당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처럼 공보물에 전과와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던 후보들이 잇따라 적발됐지만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비슷한 처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관리 감독도 문제입니다. 선거 공보물의 사실관계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가 없다 보니 적발 역시 뒤늦게 주민들의 신고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매스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 많은 그 후보자를 갖다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사실에 부합된다고 저희들이 그 골라낼 수가 없는 것이고. 이처럼 손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후보가 굳이 표를 깎을 정보 등을 공개하겠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과와 경력, 재산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 적발된 사례는 400여 건으로 전체 위반 사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성입니다.